가속력이 좋고 연비도 뛰어난 디젤 차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젤 라인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중형 세단만 고집하던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디젤 세단을 출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출시된 국산 첫 중형 디젤 세단 말리부 디젤입니다. 한 달 반 동안 누적된 계약 물량이 3천여 대에 육박합니다. 디젤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 가솔린 모델을 포함한 말리부의 전체 판매량은 작년 4월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많은 대수가 계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14년형은 지금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15년형이 새롭게 계약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디젤 차를 찾는 수요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속력이 좋고 연비까지 높아 운전 재미와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디젤 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젤 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중형과 SUV에 국한됐던 디젤 라인업이 중형 이상 차급까지 확대됩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30일 개막하는 부산 모터쇼에서 그랜저 디젤을 공개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년에는 신형 소나타의 디젤 모델을 선보이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주력 세단 신형 K5와 K7에 디젤 엔진을 장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차종에 걸쳐 디젤 차를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르노 삼성 역시 중형 세단 SM5 디젤 모델을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형 대형차에서 엔진을 다운사이징하면서 그 파워나 각종 퍼포먼스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디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배출가스 관련 규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 업계는 국산 업체가 디젤 라인업을 보강하면서 수입차 업체가 독식하던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영민입니다.